잘 들으셔야 돼요. 이 가장 큰 부분이 저 제이슨의 뇌 속에서는 우리 피터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두려움, 왠지 모를 두려움, 항상 긴장하고 살고 있는 제이슨.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? 제이슨, 나는 누구인가? 그리고 여기는 나 어느 학교 가지? 그리고 부모님, 여기다 추가할게요. 부모님의 기대, 이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것이고, 이제 제이슨이 연극을 하잖아요. 로미오를 맡았잖아요. 내가 로미오라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? 로미오는 완벽한 이성애자, 그런 인물을 맡고 있는데 과연 나 같은 인물이 온전한 사랑을 하는 로미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여자란! 여자란 무엇일까? 남자로서 아이디가 될 수도 있고 주 학교의 여자 될 수도 있고 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끝!